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수작업 위주의 전통식품 분야 자동화 공정을 위한 로봇작업지능 인식시스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은 양념이 된 김치를 직접 잡아주는 그리퍼 기술이 부재했는데, 연구진은 김치의 위치와 영역을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 그리퍼 팁 유연화, 세척에 용이한 내부 구조 등 식품의 특성에 최적화된 그리퍼 기술을 고안했고, 전통 장류의 경우에도 규격린 영역을 인식해 제품을 짚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 과제를 총괄한 신준호 책임 연구원에 따르면 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수작업 공정 대비 김치 압포장 시 최적의 충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전통 장류 역시 공정의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